손톱 손질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게 여행의 묘미죠. 평소 안 해본 일도 별 거부감이 없어지는 것. 정작 아주머니의 손톱엔 새카맣게 때가 끼어있네요. 그래도 그 손길엔 전문가다운 꼼꼼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묘하네요, 이 느낌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예, 손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느낌이 좀 새롭습니다. 예. 그러는 사이 도시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동시에 색색의 전구들이 일제히 불을 밝힙니다. 가톨릭 인구가 많은 필리핀에선 12월 초부터 크리스마스를 지나 새해가 시작될 무렵까지 근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언제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일 텐데 그렇다면 필리핀 어린이들은 눈썰매를 타고 오는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믿을까, 믿지 않을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산타가 있건 없건 이 화려하고 풍성한 크리스마스 축제 자체가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기쁜 선물이겠죠? 크리스마스를 끼고 여행을 떠나온 저 역시 기분 좋은 성탄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우린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땀 많이 나고 더운 곳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파티를 즐기고 있는지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아름답고 굉장히 황홀한 성탄을 맞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공원 한 가운데 마련된 무대에서 무슨 행사라도 벌어지는지 떠들썩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수많은 관객들 틈에 끼어봅니다. 산타 의상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첫 무대를 장식합니다. 알고 보니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매일같이 이런 공연이 펼쳐진다는데요. 춤과 노래를 즐기는 필리핀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동작이 어째 점점 예사롭지 않습니다. 동작은 발랄함을 넘어선 격렬함이라고 할까요? 귀여운 율동만을 기대했던 저에겐 신선한 충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크리스마스 때 가장 인기가 있는 노래는 캐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기 걸그룹 2NE1의 노래부터 원더걸스의 노바디까지
지금까지의 무대 중 관객들의 호응도 가장 뜨겁습니다. 한류, 많이도 들어봤지만 필리핀에서는 그냥 물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쓰나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필리핀 사람들에게 뜻밖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되네요. 축제의 여흥은 밤늦도록 이어집니다.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누고 베풀기 좋아하는 이 필리핀 사람들의 어떤 천성 같은 것들이 그냥 보여지는 그냥 좋은 축제 같아요. 와, 너무들 좋고 예쁘네요. 가는 곳마다 모두에게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연의 축복을 받은 땅, 그리고 삶의 축복 또한 넘치는 곳. 민다나오에서 만난 이 따뜻한 얼굴들에게 이들이 믿는 신의 축복 또한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